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김복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하반기 그 상임위는 농정해양위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역구가 수원인데 수원에 그렇게 농업이 많이 발달을 했냐, 그리고 수원에 무슨 농지가 많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한국 농업의 심장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한국 농촌진흥청이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우장춘 박사님이라든가 한국 농업을 위해서 기여하셨던 분들이 다 이 수원에서 그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한국 농업 발전에 산실이 되었던 곳이 수원이기도 합니다. 요새 같은 경우 수원에 농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유통 차원에서 농산물의 유통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보고자 농정해양위원회로 오게 되었고요. 뭐 그간의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번에 그 해양의 날, 바다의 날에 제가 그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어촌 뉴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인정해 준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크루즈 관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입법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뭐 청년 소득이나 국민 기본 소득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 지금 농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어떤 계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농업을 어떤 직업이라든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어떤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 동시에 우리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농업들을 국토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수자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뭐 홍수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일들을 지켜내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농업 농촌을 지켜주신 분들에게 어떠한 형태든 간에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농민 기본소득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농촌은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힘들어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 농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농민 기본소득에 적극적 찬성을 하고 지금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그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수원시에 지금 농민들이 한 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 외곽에는 아예 뭐 수원에 농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원 서수원 쪽에 주로 농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업의 형태가 또 논이라든가 뭐 관농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원예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축산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고른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100만 도시가 이제 넘는 곳이 이제 특례시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수원은 수원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미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유산을 수원이 이제 품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가져야 할 어떤 정신들.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수원이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거중기라든가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성을 증축하는, 화성을 축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기술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그 수원의 문화사업은 중심이 된다고 보고요.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너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 또 경관도 아주 유려하긴 한데 문제는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화성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주차 문제라든가 또 외부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좀 머무를 수 있는 최대형의 관광으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해오는 것들은 수원 외곽에서 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수원 화성으로 다가설 수 있는 셔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수원 외곽의 대단위의 어떤 주차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접근성들을 좀 자연스럽게 높여내는 것들. 주말만 되면
사실은 지금 화성 인근 그리고 행리단길 같은 경우는 발디딜 틈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도 또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연계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그 또 문화적인 것들, 그런 기본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갖고 있던 애민의 정신이라든가 정조대왕이 수원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 효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많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수원을 축성한 정약용이 보여줬던 실사 구제 정신들, 이런 것들이 수원의 정신문화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축, 그 수원 화성이라는 거대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그리고 정신적인 정조대왕의 사상, 그리고 정약용의 사상을 그 수원이 제대로 안고 가는 것들, 그것들이 이후에 수원 특례시가 가지는 어떤 문화적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변해가고 바꿔간다는 것은 물론 속도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시민들하고 또 우리 일선에서 선출직 그 종사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항상 같은 방향을 좀 바라보고 그 방향을 해서 황소 걸음이라마 느리게라도 꾸준하게 가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또 변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의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신은 무엇이고 경기도의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좀 실학이란 부분이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안산이라든가 기타 이 그 경기도의 인근에 보면 성호 이익 선생이라든가 반계 유영원 선생, 그리고 잘 아시는 저 타산 정약용 선생, 이런 분들이 한국에 내노라한 어떤 실학의 최고봉에 있는 분들이 다 경기도 분들이거든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실학이라는 것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상이고 가장 실존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그 실학을 바라보거나 그 실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않았던 지원이라든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경기도의 상징이 호야라고 하는 좀 흑인형이 지금 경기도의 그 상징이거든요.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가 대표하는 내노라는 인물,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인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헤르만 헤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등재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을 경기도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민하셨던 그 실학이라는 그런 사상들을 경기도의 생각으로 좀 집대성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알려나가는 것들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은 뭐 지금 의원 식당이라고 제가 이제 경기도의 음식문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거나 지칠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옛날 추억을 생각해도 맛의 절반은 추억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듯이 항상 그 음식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온기가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너무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좀 고심을 하다가 우리 각 지역에, 제가 또 농정해양이고 또 음식문화연구회를 맡고 있고 해서 좀 뜨리는 일이 없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31개 시군의 골목 식당들을 좀 소개하는 그러한 책들을 좀 묶어내면 어떨까. 그리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만의 어떤 음식의 역사성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부대찌개도 송탄식 부대찌개가 따로 있고 의정부식 부대찌개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갈비도 수원 왕갈비가 있고 포천도 갈비가 있잖아요. 쌀도 그 여주의 쌀, 여주쌀, 임금님표 여주쌀인가요? 여주쌀도 있고 김포쌀이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경기도가 워낙 포괄적으로 넓다 보니까 북부와 남부 그리고 뭐 동부 이렇게 해서
각자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문화 그리고 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골목 식당들 그리고 경기도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같이 고찰해보게 됐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수원 시민 여러분 누구보다 수원 시민 여러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수원에서 나고 자랐고 누구보다 수원을 잘 알고 누구보다 수원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김봉균 의원입니다. 그 제 명함 뒤에 보면요, 안하라고 온기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좌우명처럼 이제 써가지고 됐는데요.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그 모닥불 그리고 불가루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온기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선출직 어떤 의원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의 자세는 항상 온기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척박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그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태까지 늘 안하라고 온기로 살아가겠다고 항상 주민들께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좌우명은 저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조금씩 조금씩 비록 빠른 걸음으로 빠른 성과를 낼 수는 없어도 저의 꾸준함으로 뚝심 있게 저의 이웃 그리고 저의 주변들을 보다 나은 그런 삶과 보다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의회로 남고 싶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말씀 있으세요?